이번 영상에서는 웨비나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12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 의학교육진흥원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 자료는 아래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영어 표현 등을 보시기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도입입니다. 웨비나란 라이브 버추얼, 즉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로서 발표나 워크숍, 세미나 같은 것을 참여자들이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웨비나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고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원격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비나를 진행하는 혹은 웨비나에서 발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웨비나의 로지스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웨비나의 일시나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 어떤 청중이 들어오는지, 청중의 구성 같은 것을 의미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영상이 녹화나 보관이 되는지,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지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자료의 측면에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게 제공할 것인지, 혹은 자료가 사전에 미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자료를 주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진행한 발표 혹은 전체 웨비나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 평가가 시행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평가 결과를 연자들에게 제공해 주는지 여부도 로지스틱에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리허설이 가능한지, 교육 전문가가 웨비나 준비 과정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지의 여부도 웨비나의 중요한 로지스틱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발표자는 청중의 그리고 주최자의 그리고 프로그램의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니즈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주최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끝나는 프로그램일지 혹은 여러 발표가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만약 시리즈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내가 발표하는 전후에 어떠한 발표가 배정되어 있는지, 내 발표는 이 시리즈의 전반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는 자신의 발표를 들을 참가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지, 내 발표가 청중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전체 과정을 요구 사정, 니즈 어세스먼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 발표 시간을 통하여 연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니즈 어세스먼트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 니즈 어세스먼트에서 했던 것처럼 주최자가 의도한 전체 프로그램, 즉이 전체 웨비나의 목표를 고려해서 본인 발표의 학습 목표를 정하셔야 하며, 학습자의 수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보자에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조금 더 고급 혹은 전문가 수준에서는 가르친 혹은 토픽에 대한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참가자의 동기 그리고 관심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할일중 하나는 직접
웨비나에 참석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그 웨비나의 청중이 되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행할, 내가 혹은 내가 발표할 그 웨비나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웨비나에 참석함으로써 나의 발표가 어떻게 화면에서 보여질지, 그리고 어떤 정보, 예컨대 슬라이드와 채팅 등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레이아웃이나 표시되는 정보 등 여러 가지 웨비나와 관련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주최자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예컨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소회의실 등의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깔끔하고 몰입감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웨비나에서 참석자는 주로 발표자의 슬라이드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글꼴은 충분히 커야 하며 이미지 역시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템플릿은 일관되고 간단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밝은 배경에 어두운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자 중에 생맹 혹은 색약 참여자가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혼합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으며 하이퍼링크 텍스트가 있는 경우 거기에 밑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2포인트 정도의 충분히 큰 글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폰트는 균일하게 그리고 강조는 굵은 글씨로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탈릭이나 모든 대문자로만 표시하는 이러한 방식의 강조보다는 굵은 글씨로만 강조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슬라이드 내에서 복잡한 혹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글꼴을 사용하거나 그런 그래픽이나 혹은 음향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웨비나 상황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슬라이드 제작에 관련되어 이어서 다섯 번째 팁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 때 용어와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중은 약어나 두 문자와 같은 것이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신조어라든가 특정 문화권에서만 혹은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어휘 등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슬라이드 하나에는 하나의 포인트, 즉 하나의 내용만 담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에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해야 참여자가 잘 볼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여서 죄송하지만 이라고 발표하면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이미지는 혹은 그러한 표 등은 차라리 빼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슬라이드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여섯 번째 팁은 웨비나 중에 상호작용이 있는 학습활동을 개발해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있는 학습활동이란 것에는 설문조사나 소회의실과 같은 소규모 토론 혹은 손 들어보세요 등의 활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이러한 설문조사나 소회의실, 손 들어보세요 같은 아주 간단한 활동을 하더라도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간 계획 시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다면 참가자의 참여도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웹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에 친숙해져야만 설문조사, 소회의실, 손들어 보세요 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충분히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발표 중간에 받는 것보다는 발표 후에 몰아서 받는 편이 낫고 음성보다는 채팅으로 받는 편이 좀 더 명확하고 인터넷 연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적다면 특정 참가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필요시 그 미리 해당 참가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고 언지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웨비나의 연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고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웨비나의 플랫폼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단순한 것부터 채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투표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료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으며 웨비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세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 스피커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선 헤드셋 혹은 유선 송수화기와 같은 음성을 말하는 부분과 음성이 나오는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며 기술적 문제 발생을 대비한 백업 플랜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고 흔하진 않겠지만 화재나 정전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를 이 논문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백업해 두음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자료를 백업하는 방식으로는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드라이브나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 사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팁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연습은 웨비나가 진행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모든 발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웨비나 상황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할당된 총 시간 중에 주최자가 연자를 소개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할 때는 You Language를 사용해 보십시오. 예컨대 오늘 토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연자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겠다라는 의미지만 이보다는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토픽을 배우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청중에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팁입니다. 아홉 번째, 실제 웹이나 날짜 혹은 그 시간이 되면 환경을 정돈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웹이나 시작 15분에서 30분 전에 플랫폼에 미리 로그온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는 주최자와 사운드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주최자는 다른 참여자의 음소거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랩탑을 사용하시는 경우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이메일이나 카톡 등 알림을 미리 음소거 해놓지 않으면 발표 중에 이러한 알림이 의도치 않게 화면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준비하셔야 하며 문 앞에 방해 금지 혹은 웹이나 발표 중 등과 같은 팻말을 둔다면 의도치 않게 방문자가 발표 중에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할 때는 가급적 슬라이드보다는 카메라를 눈 맞춤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열 번째 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참여자가 실제로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자가 배웠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프레젠테이션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웨비나 직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가자의 경험이나 참가자의 학습에 미친 영향, 참가자의 만족도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웨비나 전후로 시험과 비슷한 형태의 지식 기반 설문을 한다면 웨비나를 듣기 전과 후에 참가자가 어느 정도 향상을 이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가 마친 뒤에 며칠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뒤에 추가적인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웨비나 직후에 이루어진 변화가 충분한 기간 후에까지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친 다음에는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방법으로는 참가자로부터 설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쉽고 흔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설문을 받기 위해서는 웨비나의 주최자가 세미나 직후에 설문조사를 배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주최자와 동료와의 토론, 즉 자신이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주최자나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간 혹은 후에 참가자가 의견을 별도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 주최자에게 여러 가지 채팅 기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신의 발표 스타일이나 자신 발표의 내용, 내용의 명확성, 발표하는 중간의 상호작용, 내용 자체의 유용성, 플랫폼의 활용 능력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로서의 경험을 주최자와 공유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최자에게 자신이 웨비나의 연자로 참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자신이 어떻게 연자로 초대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는지, 실제 발표는 어땠으며 자신이 제공받은 평가 데이터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주최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가지의 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웨비나의 로지스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이나 주최자,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참석해 봄으로써 웨비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청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잘 만들고 슬라이드의 학습활동,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며 이러한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에 친숙해지고 플랜 B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하고 연습 후에 실전에서는 미리 환경을 정돈하며 준비하여서 발표가 잘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발표 결과 참여자가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발표를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며 이러한 모든 경험을 주최자와 공유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효과적인 웨비나 발표를 위한 12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